그래도 몇백만 원짜리 가방인데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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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다가 와 이쁘다. 크림 최고가 92만 원?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channel. 오늘은 제가 올봄 야무지게 사모은 패션 아이템들 중에서 좀 요건 잘 샀다 하는 잘 산템들, 그리고 당근 해버려 하는 후회템들을 좀 가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품들은 참고로 다 내 돈 내 산이고요. 이 콘텐츠 하느라 집안 기둥 다 뽑아버릴 뻔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자주 못해 이건. 자 그럼 바로 살펴보러 가볼까요? 뿅!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요, 겨울에 엄청 코스백이 유행을 했었죠. 이번에 이어서 두 번째 유행하는 백이다 하는 제품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에나더 스토리즈의 새틴 보온백인데요. 이 제품 공홈에서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전체 품절이 떴고요. 국내에서 재입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해외 오프라인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발매가가 89,000원인데요. 크림 최근 거래가가 무려 19만 원. 점점 거래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 저는 처음에 이거 받아보고선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싶은 거예요. 그리고 탄력성이 있는 소재가 아니라서 아이템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리본을 직접 매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리본이 고정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말 그대로 새틴 미니 보우백입니다. 이렇게 어깨에 토트백처럼 매는 스타일링도 종종 보이는데요. 옆으로 조금 두껍고 각이 세워져 있는 가방이라 옆으로 매면 좀 불편합니다. 그냥 팔에 거시거나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정석인 백이고요. 일단 작년부터 발레코어 룩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발레코어 룩을 좋아하신다면 이 아이템 매치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귀여워요. 뭐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뭐 캐주얼한 거 원피스 다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근데 어깨 끈이 따로 달려 있거나 스트랩이 나오는 제품은 아니라서 들고 다녀야 돼요. 좀 불편합니다. 게다가 2024년은 빅백의 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큰 보보상 가방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방은 핸드폰, 지갑, 뭐 화장품 몇 개 넣으면 끝나버리니까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발매가를 생각하면 뭐 가성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품 가성비랑은 별개로 저한테는 그냥 좀 개인적으로 후회템. 그리고 어깨에 메거나 크로스백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들고 다니는 것도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에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아요. 나는 진짜 발레코어 처돌이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좀 비슷한 디자인도 많고 굳이 이거? 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다음 제품은요, 작년에도 쭉 핫하다가 올해 살짝 조용한 듯 하더니 다시 빵 뜨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더로우. 3월 20일에 강남 신세계에 공식 매장이 생겨서 난리입니다. 사실 더로우가 한국에 이미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계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 바로 이 테라스백입니다. 저는 이 테라스백을 작년에 구매했고요. 테라스백은 그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웨이팅이 보통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중간에 물건을 취소하신 분이 나와서 제가 운 좋게 한 달 만에 구했습니다. 일단 테라스백은 블랙핑크 제니님이 정말 뽕 뽑는 가방으로 유명하죠. 공항에서 굉장히 자주 들고 다녀서 유명해진 백인데요. 이외에도 더러우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테라스백을 세 달 들고 다닌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죽 퀄리티 최고입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부드럽고 스트랩부터 지퍼, 안감, 겉감 할 것 없이 완벽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나만 알아. 그래도 몇백만 원짜리 가방인데 로고는 진짜 쥐꼬리만하게 적혀 있고요. 가죽이 부드럽니 마감이 어떻니 어차피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샀으니까 뽕 뽑아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들고 다녔거든요. 물건도 엄청 많이 들어가서 저 일본어 과외할 때 책 3권씩 들어가고요. 근데 모양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만 안다는 거. 요즘 여러분 당근 마켓에서 디올백 미니 같은 거 한 4,500 한단 말이죠. 나는 특별한 날 비싼 가방을 들고 싶고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디올백이 낫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디올백 같은 스타일의 가방을 들 일이 없습니다. 저는 편하게 이것저것 담아서 들고 다니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더러우는 오래 편하게 실용적으로 둘 수 있는 백이다. 결론적으로 후회템까지는 아닌데 잘 산템이 되려면 진짜 오랫동안 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강남 신세계에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니까요, 가서 직접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봄 유행 신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 아디다스 삼바가 다시 유행을 타면서 좀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고르고
고르다가 좀 크림화이트 움직임을 해봤고요. 사실 이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핫한 컬러입니다. 국내에서는 블랙 삼바 그리고 가젤 핑크가 유행을 하고 있죠. 전 좀 더 데일리로 무난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컬러를 원했어서 크림화이트를 했는데요. 크림화이트도 물론 국내 재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뚜루마뚜루 청바지, 트레이닝 할 것 없이 저처럼 캐주얼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완전 추천입니다. 색이 예쁘고 뽀얀 크림화이트라서 사계절 삭가능이고요. 착화감도 편하고 저는 정사이즈 240으로 했는데 넉넉하게 잘 맞아요. 저는 그냥 일단 딱 받아보는 순간 와 이쁘다. 그냥 신어보기도 전에 이미 태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계절을 진짜 안 타는 제품이라서 저는 올해 완전 뽕 뽑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닌가. 만약 올해 구매를 하실 생각이다 라고 하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구매를 하자. 요거는 전 만족도 100% 잘 산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서 다시 발레리나 슈즈, 플랫슈즈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올해는 여러분 둥근 앞코, 매끄러운 디자인보다는 좀 청키한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도 그러할 것이 올해 패션 트렌드가 마이크로 셔츠, 미니멀리즘, 그리고 각진 라인을 강조한 비즈니스 캐주얼 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세서리는 반대로 좀 더 장식적인 제품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제품은 가니의 발레리나 슈즈인데요. 가니는 그래도 그나마 가격대가 아직은 살만하다. 하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8가지 컬러로 발레리나 슈즈를 출시했는데요. 전 이 제품을 해외 인스타그래머가 스타일링한 거 보고 완전 반해서 팝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니 슈즈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큰 반응이 없어요. 반면 해외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핫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근본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 블로거들이나 인스타그래머들이 스타일링한 것처럼 청바지 같은 캐주얼 룩에 당연히 잘 어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드한 팬츠보다는 살짝 스트레이트 진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올해 딱 유행각이 나오더라고요. 일자 핏과 잘 어울리는 슈즈고요. 또 올해 막 쏟아져 나오는 제품이 마이크로 쇼츠예요. 솔직히 런웨이에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뭐 팬티? 좀 많이 숭하긴 한데요. 제 집에 있는 쇼츠랑도 매치를 해봤습니다. 스커트랑 매치해도 예쁘고요. 여러모로 저는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충 껴입어도 이거 하나 신어주면 좀 스타일이 확 산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인기가 없다.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인스타에 태연님이 화이트 컬러를 매칭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화이트 뽐뿌와서 또 지를 뻔. 저도 요즘 되게 잘 신고 있어서 완전 잘 산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입니다. 네, 지나칠 수 없죠. 그 중에서도 국내외 할 것 없이 엄청 핫한 제품 디테일리스터의 쿠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발매가는 249,000원이고요 일단 쿠보는 남자 셀럽들 중에선 요즘 또 엄청 화제가 되신 이재훈님 그리고 주우재님이 쓰고 나오셔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쿠보 01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냥 뿔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받아보고 생각보다 디테일에 놀랐습니다. 특히 안경은 옆태도 중요하잖아요. 옆에 라이닝이나 실버 컬러와의 배색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블랙 뿔테인데도 둔탁해 보이지 않고요. 또 쿠보가 프레임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쓰면 얼굴이 작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 여자가 쓰면 착시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름 블루라이트 차단 그리고 자외선 차단 99.9%까지 트렌드에 상관없이 그냥 휙 쓰고 다니기 좋은 그런 기본 뿔테 안경? 스타일링에 신경 쓰지 않아도 이거 하나 척 걸쳐주면 조금 스타일리시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단점이라고 하면 프레임도 크다 보니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지나면 얼굴 개기름 때문에 이게 점점 내려와서 콧볼까지 마중을 나오거든요.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기름종이로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템, 잘산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젠틀몬스터에서 산 두 번째 안경 베이젤의 실버. 발매가는 38만원인데요 사실 이것도 비싼데 크림 최고가 92만원? 인스타나 해외 착샷 봤을 때 되게 유니크하고 예뻐서 저도 갖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저는 풀미 때문에 한 50만원대 초반에 샀거든요.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85만원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퇴가 굉장히 촌스럽기 쉬운 제품인데요. 사실 이 제품이 인기가 많아진 큰 이유는 디자인 자체가 안 촌스럽다. 젠틀몬스터랑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 데이제르가 콜라보를 했고 안경보다는 주얼리나 액세서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식적인 디자인의 안경입니다. 그리고 구글을 검색해보시면 좀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착한 착용컷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건 좀 약간... 투머치? 안경 하나만으로도 확 화려해지고 뭔가 꾸민 느낌이 들어요. 대신 안경에 뭐가 달려있다 보니까 무겁고요.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요. 안경이 작다 보니까 약간 시야가 불편합니다. 예쁘기는 한데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린 쿠보는 좀 쌩얼에 써도
좀 커버가 되는, 보완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 제품은 잘 꾸민 바탕에 좀 액세서리를 추가하는 느낌? 조금 컨셉에 맞게 잘 꾸민 상태에서 착용을 해야 시너지가 있습니다. 피부톤이나 메이크업으로 밝게 날려서 조화로운 느낌을 주거나 비비님처럼 선명한 컬러로 대비된 느낌을 살려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비싸게 주고 사긴 했지만 저는 아쉽지만 좀 후회템입니다. 안경 자체는 예쁜데 잘 쓰지 않게 돼요. 저는 좀 서랍 처박 트래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2024 유행 패션 아이템 좀 잘 산 템과 후회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당근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쓰는 제품들 내놓을 예정이니까요. 제가 목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팍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